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 8번째입니다. 같이 기도 문장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보혈기도를 하면서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우유만 계속 먹어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더 깊이 더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성화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서론이 길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설교하는 패턴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이미 간파하셨겠지만 제가 주로 설교하는 패턴이 not A, but B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 우리가 그동안 A라고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B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것이 왜 아니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별로 오래 안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이게 아닙니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통해서 정말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계속 주로 이제 제가 그런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과거의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패턴으로 이루려고 했던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한 게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거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예의 바르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자세에서 바르게 앉아서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쉽게 들어온 게 바른 자세에서 바른 스피릿, 바른 생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사간생도는 밥도 이렇게 먹어 막 이렇게 쓸 때 딱 쓸 때도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 할 때도 꾸부정하게 안 하고 딱 펴서 딱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면 바른 정신이 들어온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먼저 외형적인 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내면이 고쳐질 거다. 이런 생각이 이 유교적 패턴에 꽉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더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보니까 반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질 때 바른 행동이 바른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뭔가 좀 바뀌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 갖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니까 그 방법은 뭘까요? 더 선해야 돼. 선을 추구해. 선을만 생각하고 선 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선하게 되냐는 거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은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고 환상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진 않았는데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딱 제시되어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안 보니까 그 방법은 내 방법대로 세상의 좋은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Not A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함, 온전함, 성화되어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거룩함에 대해서 그럽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는 되게 많습니다. 거룩한 성령, 성령,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이름도 거룩한 성, 거룩할 성자 한문으로 많이 넣죠. 뭐 성광교회, 광성교회, 뭐. 다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벌써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거룩함. 거룩함이 뭐죠? 그러면 이제 외형적 나오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좀 거룩하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하고 해야 되고 또 나쁜 짓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왠지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늘고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나긋나긋하는 이런 목소리는 안 되고 제가 소실적인 흉내도 내봤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시고 하면서도 저도 웃기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나한테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그 당시 목사라는 정형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걸 포기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요. 편하고 평상시 얘기하는 것과 설교하는 말의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자, 그러면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함.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외형적인 그 거룩함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거룩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구약과 신약을 봐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보자 이거죠. 자,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라. 다른 얘기를 하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그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어둠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죽음이에요.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외형적 거룩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막 나를 속죄하는 것 같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거룩함의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보다 거룩의 개념은 구별되었다, 특별하다라고 보는 것,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별한
직분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아무나 선택받은 건 아니고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것이 먼저 요구되었던 거죠. 에스겔서 20장 12절이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그럼 주일이 거룩하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일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거룩을 뭘로 바꾸라고요? 특별하다. 주일날은 6일과는 다르게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날을 특별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시간적으로도 7일이라는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7일을 다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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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마지막 7번째 날에는 6번째 끝나고 심이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어떤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6일과는 좀 다른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이날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날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우리가 특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특별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도 나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은 막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특별할 때 날 매 주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음식을 주세요. 그래서 성막에 진설병,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게 돼 있어요. 떡이 뭐죠? 생명의 말씀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바로 새로운 떡을 먹는 새로운 날이 되는 거죠. 특별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그래서 이 거룩함 또 성화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행동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자, 성막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네. 내가 거룩한 교회당에 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외형적으로 내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배 시간에 딱 무슨 군대에서 정훈 교육받듯이 딱 팔짱 이러고 이러면서 눈동자 돌아가지 않으면서 딱 걸으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한테 오니까 그러므로 회막이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우리의 거룩한 자들의 삶의 패턴이었던 거죠. 이 의미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패턴으로 너무 많이 바꿔놔서 이 모태신앙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진짜 싫은 거예요. 놀러 간 사람이 부럽고 주일날 저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게
저들이야말로 자유고 나는 자유가 없이 속박되었다 막 이런 느낌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많은 거예요. 왜요? 외형적 거룩에 생명력 없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없이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속박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주일마다 새로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새로운 반찬,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나왔어 귀찮으시는데 거룩은 언약 백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백성. 우리는 백성만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죠. 성도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Saint. 성. 우리 성마가, 뭐 성베드로 뭐 이렇게 주로 캐톨릭에서 성자 많이 쓰죠. 성인이 됐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거는? 네. 부르시겠어요? 성이득진이요. 성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건 순간적이에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1년 내에 거쳐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내가 성도라 칭함을 받았으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나가야 되는 여정, 과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거룩하게 사라졌나요? 아니요. 계속 말씀도 어기고 뭐 또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안 믿기도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물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근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건 순간적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태어나는 건 순간에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인간으로 자라나가는 건 한참 걸린다는 거죠. 많은 기간이 영역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태어나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점진적인 여정, 그 과정을 가야 된다.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값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 얘기가 틀리진 않아요. 내가 태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으로, 장난으로 사용되어지는 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친하면 욕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두움의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그런 원리들이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말의 80, 90%가 욕이에요. 욕이 없으면 되어가는 많은 부모의 고민이잖아요. 애가 욕을 못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지금 이런 세계인 거죠. 근데 이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로마 1세기에는 네로 황제를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게 신이었어요. 네로가 그들이 경배해야 될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죠.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네로는 우리의 황제, 네로는 우리의 로드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때 네, 나의 로드는 네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게 로마에서 아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초대 1세기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황제, 우리의 로드, 주님은 네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의 로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받은 말을. 그랬더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또 거룩하게 했어요. 특별하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돼서 그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셨어요. 이거는 우리는 자꾸 이게 속박, 얽매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되어짐은 우리에겐 특권이에요. 제가 이게 예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아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 앞에 이렇게 제단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조말농장 하시면서 했던 것을 이번에 좀 일찍 해서 별로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서로 근데 배추를 여러분 무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떻게 했죠?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막 이런 거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배추는 무슨 배추예요? 거룩한 배추가 된 거예요. 아무나 못 올라와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출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 배추 그 위에 올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려 이 배추 거룩한 무가 돼서 무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외형적으로 거룩해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용은 있지만 따로 이 위에 제사상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제사를 드려봐서 아는데 그 위에 이제 뭐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어떤 걸 제일 올려요? 제일 좋은 거요. 사과 한 장에서도 제일 골라서 제일 좋은 거를 따로 빼서 요 행위가 거룩함이에요, 사실은. 요건 이해가 좀 확 오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내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싫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임해야 그들도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점진적인 거룩함을 요구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따로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고린도 6장 11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어짐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 칭의, 거룩함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됨, 영화. 근데 칭의는 순간적으로 되지만 거룩하게 되는 건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실은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전에는 뭔가를 많이 해주시고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요즘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보혈 기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거를 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풀어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아니 뭐 제가 신학 박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는 뭐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새로운 음식들을 주시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처음에 뭐 부담이기도 했지만 한쪽에서는 감사함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 가운데 따로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해병대. 남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남자라고 다 해병대 가는 건 아니다. 이 강화도 딱 갈 때 써 있는 그 해병대 입구에 딱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굉장히 남자의 자존심을 해병대 출신들은 어디 가도 그 해병대라는 것을 딱 드러내고 그래요. 군대 강원도 인제에서 했지만 제가 이제 보급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기 전차 부대가 앞에 쫙 갔었는데 그때 상사 되는 그분이 와서 야 저기 진짜 군인 간다 진짜 군인 그래 나는 나도 군인인데 아니 보직이 보급병일 뿐이었지 나도 군인인데 우린 가짜 군인이야 그런데 전차 몰고 그 탱크 몰고 가는 사람 군인들 보고 진짜 군인이라는 여러분 해병대는요 모든 게 달라요. 일단 제가 보급대였기 때문에 알면 보급품도 다르고요. 보급 우선순위 1순위예요. 전투부대는 만약에 식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투부대, 공수부대와 특공대와 그 다음에 해병대부터 식량을 주게 돼 있어요. 의복이 나와도 다르고요. 거기엔 특별대고요. 특별 해병대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 나면 60만이 군대가 다 전쟁하고 싸운다. 안 그래요. 그 중에, 뭐, 이렇게, 뭐죠? 상륙작전하고 실제 적 진지에 들어가 싸우고 이런 전투부대는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따로 좀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빡세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특권과 그런 것도 부여한다. 아무나 해병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거룩함으로 되지 않으니까 가끔 해병대가 이제 개병대가 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특별하게 부어줘요. 나는 특별해. 여기에 너무 막 목이 기부스해가지고 목이 굳은 백성이 돼갖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이 기업이 되어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상속자,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구해요. 그러나 너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런데 그 기업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해야 돼요. 그냥 개에게 진주를 주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니까 돼지에게 진주 줘봤자 뭐 했었냐고요. 돼지가 진주 먹고 이렇게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따로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거룩한 책. 이게 우리가 믿기로는 일반적인 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책 보듯이 뭐 책이네, 뭐 글자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책을 우리가 믿지는 않잖아요. 그냥 책이구나 이렇게 하고 책에 내용이 있네, 좋은 내용도 있네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렇게 안 봐요. 왜요? 이건 특별한 책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검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Already are not yet이에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중적으로 임한다는 거 아시죠? 초림과 재림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함이, 내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성화와 관련돼서 그래요. 칭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칭의가 임했는데 아직 의롭게 되진 않아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니고 칭의는. 그거는 한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는 한순간에 되어지지만 성화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일단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아까처럼 이걸 말씀을 통해 보지 않으니까 자꾸 외형적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근데 지금 성화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성령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탄식하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이게 이중적으로 같이 있어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진리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그러면 또 무슨 도를 생각해야 되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자꾸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나를 교육시켜서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신학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학은 목사 되려고 가는 거라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이블 컬리지나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신학으로 가면 공부할 게 신학적인 게 너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안 읽고 와서 문제지. 옛날에는 바이블 컬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신학을 갔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다 교회에서 한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신학을 고정했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읽어요? 믿으려고요. 공부하려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라고. 네. 우리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린 진리 그러면 자꾸 뭐 공부 이런 생각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딱 잘라서 이게 한 문장이 아닌데 뒷부분을 딱 잘라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31절 그 다음에 32절 진리를 알지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절만 딱 잘라놓으니까 이게 문장 전체를 외운 게 아니라 뒷부분만 외워놔서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우리가 지금 이거 머머링하고 하가 읊조리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를 20, 30년 그냥 말씀 없이 20, 30년 계속 교회만 다녔다. 성장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20년 들었다. 성장 안 돼요. 왜요? 듣고 흘렸잖아요. 계속. 들어도 그거를 내 걸로 먹고 만드는 그 과정.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식목일, 사장오일, 사월오일. 저는 아예 그렇게 외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디에 여기에 외형이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해집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아무리 해서 싸워서 이겨갖고 이게 선이다라고 규명하고 변증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비춰져서 진리로 바뀔 때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저희가 처음엔 이 일 참 많이 얘기했던 건데 성경을 읽어요. 읽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을 반복해요.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 그랬어요. 막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따라가면서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게 기도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릴 수준의 얘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 시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라.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였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밑바이 근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많이 듣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어우 나는 언제든지 항상 내 마음으로 기도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예. 마음으로 해 이렇게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안 하면서 마음으로는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내식으로 막 뜯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철학을 막 집어넣어놓고 그걸로 거룩해진다라고 피상적인 얄팍한 삶을 살았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자란다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에는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안 먹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작업을 계속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단을 통하여 마태복음 23장 19절 봅시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아멘. 여기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 위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이제 우리가 제단이 뭔지 아니까 이게 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거룩하게 해요. 제단은 어둠의 권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제단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세울 때 그곳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드려졌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왜 제단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쉬운 얘기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죄 문제를, 어두움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제단이 되어야 돼요. 직장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적인 제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단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딱딱딱 나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제껴놓고 내 식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뭐 찬양도 거룩한 찬양만 한다, 해야 된다. 거룩한 찬양이 뭐예요? 그랬더니 찬송가가 거룩한 거고 보음사는 거룩한 게 아니란. 물론 이제 보음성 중에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일로 나가면 또 문제가 이제 한창 얘기해야 돼요. 자,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말씀 속에 우리가 금방 잡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끊임없이 거룩함이 1년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마다. 그럼 이게 거룩해지는 게 한순간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서 보니까 과정, 여정, 이걸 제일 많이 좀, 뭐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치아 교정하는 거. 치열이 완전히 이렇게 막, 이빨이 이렇게 삐뚤빼뚤 돼갖고, 이걸 똑바로 고정하려고 하는 거. 치과 어떻게 하죠? 그 교정할 때 한순간에 다 빡! 고쳐놓고, 쫙! 잡은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잡고,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한 달 후에 오세요, 2개월 후에 오세요, 또 그때 봐가지고, 조금 바로 잡히면, 조금 더 세게 조여갖고, 다시 잡고 이러면서, 다시, 이, 삐뚤어져 있는 걸 다시 교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잇몸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걸 대대로 쫓아가는가, 이거 하면서 또, 뭐, 이게 다른 것들 괜찮나, 이런 걸 계속 점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서 다시 전체적인 걸 확인하고 검증하고 더 조여야 되는지 더 풀어야 되는지 너무 세게 해갖고 이게 이상하게 됐는지를 계속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한순간에 확 바꿔놓고 딱 고치면 틀리도 아니고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그 과정,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화될 때 어떻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을 하게 돼요. 희한하게 그 말을 하게 돼요. 웃음이 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당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가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래? 여러분 결혼하면 다 엄마 아빠처럼 살아요.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살아요.
진짜 게으르고 막 이래도 집 안 치우고 이래도요, 결혼하면 엄마가 치운 것만큼 치우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예. 그러다가도 또 친정집 가면 옛날처럼 다시 널브러져 있다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나타난단 말이 마음에 너무 요즘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화가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어느 훈련했더니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요. 그 각개전투라는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지형지면 은폐은폐해서 숨어 갖고 이렇게 총을 쏘고, 그리고 이제 돌격 앞으로 가면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뛰어나갈 때 어떻게 뛰어나가요? 총 쏘던 거에 반대로 돌아서 뛰어나가야 돼요. 왜요? 총 쏘던 대로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에 글로 뛰어나가면 맞아 죽기 쉽거든요. 이걸 교관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총 쏘다, 여러분 영화 볼 때 괜히 멋있으라고 이렇게 돌아가서 나가는 게 아니고 총 쏘던 대로 나가면 총알이 날아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꼭 나갈 때는 돌격 앞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뛰어나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군대 가서 이거 해도 맨 글로 뛰어나가는데 꼭 나와요. 그럼 원위치, 그러면 또 얼차려 받고,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100번 해도 꼭 나와요. 이게 훈련이 안 되네. 내 몸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이 나타날 때까지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내 몸에 습관이 돼서, 잘못된 습관이 들어보니까, 희한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막 의지적으로 어금니 깨물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내 속사람, 내 영이, 속사람이 자라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 우와, 나타나네, 이게. 이게 그래서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요.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내가 막 긍휼이 여기려고 노력해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도 이게 유교적 겸손이 우리는 너무 많아갖고요. 겸손 제가 처음에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는 이게 예의잖아요. 상다리에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넣어도 뭐라 그래요? 차린 게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늘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늘 자기를 약간 극단적으로 해서 비굴하게 자기를 늘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해라,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못하는 걸 못하는 거 하고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인 거죠.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사역 네 가지.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네 가지였잖아요. 겸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행할 수 있어요. 나는 도시를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우리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못하지만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나는 절대 못해요. 못하는 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갖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되어진 겸손도 이제 말씀으로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6절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행하신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나가면 결국은 새는 곳이 꼭 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자란다. 비로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한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선교, 이건 늘 극단적으로 제가 선교를 예를 드는데,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저 선교의 대상국인 저 나라가 불쌍하고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건 선교의 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저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많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러 가자. 긍휼을 베풀어주러 가자. 이게 교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열망. 한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선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망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며 성화,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호, 서로 쌍방 간에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점진적이라는 게 은혜를 주면서 점점 알아서 자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도록 알아서 내 안에 그걸 내 안에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이걸 살아내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생각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지식, 내가 잘하는 나의 무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나를 성화시키십니다. 내 안에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세요. 거룩한 열망. 자기 보혈기도 이렇게 다시 설교하고 했던 이게 14년도인가 15년 했던 설교거든요. 금요일날.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가져가지 말고
정말 속사람이 성장하고. 그냥 지금 보혈 기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영적 전쟁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 은사로만 풀려고 그러고 영적 전쟁으로만 풀려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원래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싸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성화시켜요.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게 해요. 그러므로 나는 헌신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앞에 내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 교회만 하고 말아야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늘 지금까지 보면 늘 설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다른 교회 하겠다는 곳에 나눠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서 제 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서 다시 온전하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옛날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옛날 삼기도 하고 막 소나무 뿌리 뽑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서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성숙함으로 더 뛰어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서 또 나눠줘야 되고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왜 저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던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였구나 이해되는 것뿐이지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하고 뭐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해병대가 제대하고 나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안에 있을 땐 어때요? 해병대 자녀들 보내고 싶으세요? 남자들은 다 가야 돼? 이래가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은 거죠. 왜요? 고생스러운지 알기 때문에요.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게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듦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다시 대언하십시다. 내 영에 대언한 내 혼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너는 성화되고 거룩하게.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선택된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헌신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팀 올라오실래요? 말씀과 기도문을 내 안에, 마음에 선언, 대언하는 거지. 네. 여러분, 이게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자, 같이 한 번, 두 번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